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그룹 미스터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티가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미스터티는 지난 6일 방송에 출연해 라이브와 입담을 선보였는데요. 미스터티는 스타 작곡가 조영수씨가 만든 트로트 그룹으로 가요계의 트렌드가 되겠다는 포부로 결성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에 대해서 미스터트로 출연을 꼽았습니다. 멤버들은 이렇게까지 잘될 거라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져서 사랑을 받은 것 같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황윤성씨는 임영웅씨에게 노래 부르는 방법을 직접 전수받았다고도 밝혔는데요. 아이돌로 활동할 때는 카메라만 쫓아가기 급급했는데 임영웅씨가 말하듯이 노래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며 미스터트롯 경쟁 이후에도 이어지는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영탁씨에게 비주얼 깡패라는 말을 들은 기분에 대해서 비주얼 깡패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변을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아이돌부터 시작해 2종 격투기 선수로도 활약 중인 이대원씨를 본 DJ 최일구씨는 외모로만 봤을 때는 왕자님 스타일이다 라며 그에게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물었는데요. 이에 이대원씨는 시합을 나갈 때에는 10kg 가량을 감량해 65kg까지 빼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게 몸을 만든다 라며 패더급 7.7승을 달리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7번 결어서 7번을 다 이겼다는 말인데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최근 펼쳐진 경기에서는 40초 KO승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사실 22초 KO승이었다며 태권도 베이스로 발차기가 주특기라고 답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 18대 가황이자 0.5초 김우빈으로 불리는 김경민씨는 몸치라서 미스터티 결성 후 안무 연습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며 이대원씨와 황윤성씨가 아이돌 출신이라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안무 선생님으로부터 몸치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다른 멤버들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강태관씨는 미스터티의 롤모델로 그룹 신화를 꼽기도 했는데요. 미스터티도 신화처럼 오래 활동하고 싶다며 나중에 꼭 고척돔에서 미스터티의 단독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전했습니다. 이날 미스터티에 출연해 온라인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미스터티의 단독 콘서트 정말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미스터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